암캐랑 숙혜랑 같이 쓰시네요. 그렇죠. 암캐 숙혜를 숙혜를 구분할 줄 안단 말이? 네. 저도 아세요? 어떻게 배가 이렇게 커? 잠깐만. 아 그래요? 잠깐만. 아 그래요? 자 암캐 숙혜. 아니 이렇게. 암캐는 알을 품어야 되니까 배가 되게 크고 불룩하고. 봐봐요. 숙혜는... 자 봐. 이건 암캐고 암컷이고요. 다 암컷이요? 지금 요거는 와, 아, 큰 게 남자네요. 배 모양 좀 달라요. 배 모양이 다르네. 전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암캐는 네. 알을 품어야 되니까 여기 알 품는 곳이 있어요. 아, 네. 여기가 알 품는 곳이고 숙혜는 좀 이렇게 모양이 뭐랄까 좀 이렇게 아, 남자가 챙겼잖아요. 민족하죠. 남자가 챙겼잖아요. 민족하죠. 남자가 잘생겼다고. 남자가 남자가 아 이거 남자가 이게 그거예요? 알았어. 누가 그거야? 아 그 아, 뭐야? 그러니까. 재밌어. 제일 남캐.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배딱지 둥그렇게 넓적하게 생긴 건 남캐, 왼쪽하게 생긴 건 숙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잘 의외로 모르는 분 많은데. 어, 음식을 많이 하는. 어, 이 해산물 손질에 좀 예 아, 요리를 하시나 봐요. 이시영 씨 표정 피세요. 그러니까요. 네. 뭐 둘이 싸우세요? 벌써부터 네. 이렇게 힘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경쟁의식. 아 경쟁의식. 음식을 생각보다 좀 많이 아시죠. 조회가 깊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닌데. 아 묘한 기운인데 네. 아까 얘기했어. 아니 서로 이제 바로 옆인데 이게 정면만 이렇게 둘이 보고 있어요. 이게 제일 네. 무섭거든요. 아니 근데 옷도 특이하네. 옷도 서로 약간 그러게요. 비슷하게. 네네네. 네. 네. 색깔 흑백이고 지금 네. 약간. 네. 이제 상대방이 이런 거 이런 구도로 바뀌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만나셔서 공교롭게도. 근데 2002년에 데뷔해서 전 2009년에 데뷔했거든요. 아 데뷔 년으로 따져 또 누가 언니예요? 나이는 제가 언니. 아 그래요? 83년생 이제 네, 한 살 언니예요. 나이는 또 위고. 네. 되게 불편한 관계다. 사실 뭐 사회 나오면 다 나이로 하니까. 나이로 하는 거 아, 나이를 하죠. 그러면 언니 그럴까? 되는 거죠? 언니 그럴까? 되는 거죠? 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편하지? 너무 빠르다. 아니에요.